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1년 동안 틀밭을 만들고 사용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흔히들 뭐 쿠바식 틀밭이나 상자밭이라고 부르죠. 만드는 방법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나무를 쓰고 있지만 돌이나 벽돌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방구목 데크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틀밭에 그동안 사용하면서 틀밭의 장점과 단점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틀밭의 가장 큰 장점은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작은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건데요. 가장 큰 장점은 아침 저녁으로 틀밭을 돌보면서 흙을 묻히지 않고 깨끗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근하기 전에 텃밭에 잠시 들렸는데 손 발에 흙이 묻고 그러면 손이나 발 그리고 옷 같은데 흙이 묻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틀밭을 만들어 놓으면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작업 환경을 아주 좋게 해주죠. 지금 여기도 보면 틀밭의 높이가 2단인데 허리를 조금이라도 덜 숙이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닐을 씌우고 벗길 때 굉장히 좋죠. 간단하게 비닐을 벗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클립을 이용해서 비닐을 이렇게 벗겨주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씌울 때는 똑같이 이렇게 클립을 이용해서 비닐을 씌우면 되니까 좋습니다. 흙을 사용하지 않고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작물이 깨끗해집니다. 뭐 흙을 이용해 가지고 멀칭 작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빗물이나 이런 것이 튀어서 굉장히 작물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멀칭을 깨끗하게 흙을 이용하지 않고 하니까 작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씻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거름의 유실을 줄일 수 있죠. 관행농은 장맛비나 큰 비에 토양이 유실되면서 토양의 거름기가 많이 없어지는데 틀밭은 그 유실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거름을 쓸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장점은 노동력이 절약됩니다. 해마다 봄이면 경운 작업을 하고 두둑과 이랑을 만들고 멀칭을 하고 관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틀밭은 다른 관행농 밭보다 2분의 1 정도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여덟 번째는 심미적으로 좀 아름다움을 주죠. 잘 정돈된 틀밭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보는 이에게 또 즐거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경작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수확량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엽채류의 경우 관행농의 두둑과 이랑 재배에 비해 경작 면적이 늘어나서 수확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근데 뭐 고추나 배추처럼 덩치가 큰 채소들은 별로 효과는 없지만 잎채소 같은 경우 특히 쌈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기작이나 잎모작이 좀 편리합니다. 빨리 밭을 정리하고 또 다른 채소를 심을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밭을 두 번, 세 번, 1년에 그렇게 한 해에 농작물을 두세 번을 갈아서 심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텃밭 농가처럼 적은 면적을 농사짓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와서 텃밭을 즐기기에 아주 좋고요. 아침 저녁으로 짬을 내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텃밭 그리고 잡초 관리하기도 굉장히 좋죠. 잡초 매트 같은 경우를 한번 깔아 놓으면 밭을 갈 때마다 또 걷어내고 다시 깔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한번 틀밭을 제작해 놓으면 밭을 전체적으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잡초 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채소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죠. 두둑의 넓이나 그 다음에 토양의 pH 정도나 그 다음에 거름의 양이나 이런 물 빠짐의 정도를 조절해서 줄 수 있는 겁니다. 밭 전체를 운영하는 관행농 방식보다는 틀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밭 전체를 경운 작업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면적이 넓은 곳은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 장비를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뭐 경운 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넓은 면적을 경작하는 데는 틀밭보다는 일반 관행농이 좋고요. 적은 면적을 농사 짓거나 할 때는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클립을 뺐다 꼈다. 이 클립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비닐을 씌우고 벗기고 하는 작업도 편리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데크제를 깔아 놓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여기 잡초 매트를, 이곳을 잡초 매트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크제를 깔기도 하는데요. 저는 데크제를 깔았습니다. 아무래도 잡초 매트보다는 더 견고하기 때문에 썼는데요. 이것은 뭐 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자, 재료를 소개합니다. 드릴, 방부목, 목공용 나사못, 나무말뚝, 거름, 비닐멀칭입니다. 방부목은 두께 25mm, 폭 110mm, 길이는 3600짜리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틀밭이 스마트해집니다. 맨땅 위에 나무틀을 놓고 조립하면 되고, 높낮이는 말뚝을 박으면서 잡아주면 됩니다. 기퉁이 나사못은 최소 나무 두께의 3배 이상 정도 되는 것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나무 말뚝은 높낮이 조절과 판재가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조건에 맞게 설치하면 됩니다. 거름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조금씩 힘을 발휘하고, 화학비료는 대개 한 달 정도 효과를 보고, 유기비료는 3-4개월 정도 효과를 보니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 멀칭을 할 때 클립을 쓰면 좋겠죠? 온실한 풀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도 클립을 이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풀밭의 최고의 장점은 농작물마다 맞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토양의 산성도나 활대를 꽂기나 폭이나 여러 가지를 환경에 맞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